가정식과 매치를 잘 못 시켰는데 중국의 가정식 기대됩니다. 중국의 가정식 공개하겠습니다. 예! 나 기대! 예! 빰빠라! 예! 채소가 하나도 없고 고기만 있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대박. 홍소육입니다. 와우. 간장으로 조린 삼겹살 찐. 치킨도 왔고. 우와, 삼겹살 그 모양 그대로 다 있네요. 이게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돼지고기로 만든 가정식이다 보니까요. 집집마다 며느리가 꼭 좀 잘 할 줄 아는 그런 요리야 돼.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장에 조린 궁중 음식이 있어요. 연저육찜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개월 미만의 애절을 원래 간장에 맛간장이 있어요. 궁중 맛간장이 다래장이라 그러는데 다래장에 졸여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호텔에서도 이 연저육찜을 나가면은 중국 분들은 자기 나라 음식이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식감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그냥 밥 해놓은 우리나라 음식이라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밥에다가 올려 먹고 이렇게. 예. 중국의 모택동 주먹이 네. 이 홍소육을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간장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색을 내려면은 그냥 뭐라지? 설탕으로만 거의 해서. 예. 먹어보자.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아, 아까 밥 추웠나? 많이 먹어. 독일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응? 독일에서 많이 먹어? 아, 독일에 있는 중국 식당이었어. 아, 중국 식당에서. 맛있다. 맛있다.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가기 전에. 지금 치열해. 막 난리 났어. 서로 돌리려고. 겁질이 제일 맛있네. 갈비찜이에요, 갈비찜. 갈비찜인데 양념이 좀 이제 딥하게 깊게 들어가 있는 약간. 들달고 그레고리린 역시 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유일하게 모생콩을 안 먹었어요. 네. 아우 난리 났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가져간. 아유, 착하다 모생. 착하다 모생. 모생 많이 했잖아. 많이 먹어.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홍소육. 모두에게 인기 많았던. 자, 홍소육이었습니다.